오늘은 두꺼운 외투보다는 얇은 겉옷을 여러 겹 입는 게 좋겠습니다. 평소와 비교해 크게 춥지는 않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는데요. 내륙의 경우는 낮 기온이 지금보다 15도 이상 올라가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미세먼지 농도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일평균 보통 수준이 예상되지만 대기 정체로 인해서 오전 한때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해안과 내륙 곳곳으로는 안개가 무척 짙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3도 정도 높아 크게 춥지 않습니다. 또낮 기온도 양산이 18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포근하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 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낮 기온은 16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고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는 평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지만 모레부터는 또다시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기상 정보였습니다.